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케고요. 오늘 주가는 1.4% 올랐는데, 일단은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대로, 일단 오늘까지는 2차전지가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전날 오후장에 2차전지로 돈이 이제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는 좀 티가 안 날지라도, 지금 딱히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만한 업종들이 좀 부재인 상태죠. 왜냐면, 저 PBR 애들은 이 거래일 전에 크게 올랐다가 어제 조정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선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봉 형태로 좀 끊어줘야 되는 브레이크를 먼저 걸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양봉을 보여주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일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기 때문에 오늘 크게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은 높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후장에 좀 이렇게 강세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오후장에 일부러 그냥 밑으로 꺾어버린다거나 그런 좀 극단적인 패턴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 정도 그거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물론 오늘 전체적인 느낌은 일단 2차전지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중형주급이죠. 뭐 나노신소재, 뭐 윤성 FNC, 코스피인가요? 봐야 될것 같은데. 코스닥이죠. 그다음에 윤성도 코스닥이고, 그다음에 뭐 포화는 코스피일 겁니다. 예, 얘는 거래소 종목이죠. 어쨌든 이찬지 쪽이 좀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전고체죠. 오늘도 전고체 이야기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왔고, 그때 이제 오전에 한농화선 같은 애들 위로 윗꼬리 쫙 만들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을 전체로 봐야 되는 게 앞에 갈듯 말듯 시세를 만들고 윗꼬리만 쫙단 다음에 밑으로 꺾어버렸죠. 여기에서 그냥 죽으면은 이 구간에서 얼추 시세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를 반대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이거 이케랑 이케 상한가 캔들에 맞춰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과정들을 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위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긴 해요. 제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케도 어쨌든 간에 지금 1파 나오고 그다음에 2파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를 한 번에 다이렉트로 뚫지는 못할 거다. 다만 한번 채웠으니까 또 위쪽 채우고 상단 라인, 전고점 라인 부근에 그냥 그 가격을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시도를 해야지 밑에서부터 이걸 다이렉트로 뚫으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돈도 많이 들고 역효과가 날수 있다. 그런 코멘트를 드렸단 말이죠. 일단은 그 흐름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양극재 애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은, 그때 이제 전고체 애들이 좀 힘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예, 오늘 이케가 막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그 영향은 있겠죠. 코스피가 오늘 좀안 좋았고, 코스닥 애들이 대체적으로 강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뭐, 엘코프로나 엘코프로 BM이 그렇게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반등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 아니었고, 탑머트리얼. 이런 애들도, 이제 LFP. 제가 지금 2차전지 쪽에서 결국에는, 큰 테마가 있고, 사이드로 도는 테마가 전고체랑 LFP. 제가 두 개를 이야기 드렸거든요. 오늘 LFP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탑머티리얼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네,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좀 쉬웠던 종목이어가지고, 뭐, 2000G는 난이도가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 수학 한번 볼까요? 아, 딴 거. 레이크도 오늘 결국에는 버텨줬고, 제가, 어제 전고체 애들이 대부분 다이 아래 라인으로 빠지는 척하고 위로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다 위쪽으로 시도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단기 추세는 얼추 돌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CIS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그 방금 봤던 주고 밑으로 빼고 다른 애들은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가격 라인 잡아놨는데 얘는 일주일 정도 늦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전고체 이슈를 달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동화기업. 그때 이제 상한가 간날 같이 움직였던 동화기업도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했습니다. 네, 지금 다 의미 있는 구간에다가 가격 라인들을 올려놓은 거여가지고 전고체 쪽 포지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변수는 이제 결국 엔비디아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 알테오젠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슈 없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애들. 근데 왜 올라왔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그냥 시장이 올라오는 턴이다. 그리고
상위 종목들로 돈이 계속 들어간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어차피 오늘 시장에 올라간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 거의 절반이거든요. 500개 올라가고 1000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1000개가 떨어지는 거 신경 안 써요. 500개 가지고 시장에 빨간불을 보여준다거나 지수를 막으면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 변두리에 있는 종목들을 굳이 볼 필요 없고 그냥 메인 업종들 위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 게 요거 때문이에요. 지금 엔캠 빠지고 그다음에 델타테크. 아, 초전도체 어제 그 어디였나? 제가 오늘 아침에 댓글 보니까 초전도체 얘기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아, 네. 행복회로. 그쵸. 제 행복회로 진짜 웬만하면 잘안 돌리는데. 이찬지가 어쨌든 어제 분위기가 좋았어가지고 조금 돌렸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초전도체 지금 물리면 약도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금 물리면 몇년 동안 탈출 못할 수도 있다. 오늘 델타테크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초전도체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 나왔냐면은, 이거 CCS. 네, 이거. 거래정지 나오고, 얘가 지금 거래정지가 또 걸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래정지 두번 걸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거래정지 나오면, 얼추 그냥 이 캔들 하나, 두개 해가지고 위아래 구간이 대부분 다 고점이긴 해요. 여기서 뭐더 올릴지는 뭐 봐야겠죠. 이게, 이케도 저러다가 내려왔거든요. 옛날에.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그렇죠? 거래정지 찍고, 위로 올리고, 또 올리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내려왔습니다. 델타테크가, 그동안 시장에 좀 가져간 돈이 많아가지고, 그게 빠지는 타이밍에 이천지로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봐요. 지금 테마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굳이 지금 테마를 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기관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잘 가고, 바이오도 막 가벼운 종목들 이런 거 진짜 잘안 가잖아요? 물론 뭐그 안에도 정말 그 극악의 확률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게 시가총액이 뭐 2천억 이하인 바이오가 뭐 50개라고 쳐요. 그리고 시가총액 지금 상위에 있는 바이오, 코스닥에 HLB랑 알테오션밖에 없거든요. 이두개 고르는 게 훨씬 쉬워요. 얘는 두 개가 더잘 올라요. 여기서 내가 진짜 한개잘 골라야 한 1, 2주 기다려가지고 뭐10% 올라간다? 그러면 훨씬 더 이쪽에 남는 장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냥 늘 얘기 드리지만 지수를 올리려면은 얘네들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호재가 뭐 있건 없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악재가 나와도 웬만하면 반영 안 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애들은. 그냥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는 게 악재죠. 또 반등 나오면 호재인 거고, 또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면 그게 악재인 겁니다.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기존 관점 우리 바꿀 필요 없죠. 오늘 이천지가 꽤나 많이 움직여가지고 종목들이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 내일 시나리오를 좀 예측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비는 해놔야겠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좋다? 그러면 반도체 애들이 당연히 뭐 엔비디아는 그 시간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시가가 뜨지 않겠습니까? 그때 데미지를 많이 안 입으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한번 치고 나가도 다음에 또뭐 자동차나 바이오나 뭐 저PBR이나 이차전지나 턴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입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도체 애들이 시가에 우르르 뜨면 낙폭, 그러니까 그 하락 구간이 어디 부근에 만들어지는지 그걸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케로 예를 들면 23만 원 라인 정도를 지켜주는 게 최대한 좋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다라면 뭐7% 정도 빠지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버틸 만한 하락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뭐 그냥 전향이다라고 하면 오늘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러면 반도체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또 이차전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만 아니면은 이차전지한테 가해지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좀 높기도 하고, 근데 뭐 우리나라 시장이랑 좀 다르죠. 미국 시장은 뭐 실적이 좋으면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측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반도체였고, 반도체 흐름이었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2차전지 턴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쭉쭉쭉 코멘트를 매번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까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인데, 오늘까지는 2차전지가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고요. 결국 내일 만약에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그게 2월 말까지는 저는 이어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다. 내일 별일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2월 말까지 그냥 편안하게 다음 슈팅을 좀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슈팅이 뭐 당장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면서 분할매도 하고 뭐수익 챙기고 그럼 되겠죠. 2월 시장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방향성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댓글에 또 질문이 있었나요? 네,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근데 뭐 행복회로를 제가 돌린다라고 해도 그 대응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분할매도, 그러니까 수익 구간 넘어가면은 분할매도 조금씩이라도 진행하시고, 그러다가 또 강한 슈팅이 나오면, 와, 이거 더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압니까? 거기에서 뭐몇 프로 안 오르고 한달 기다렸는데 뭐한10%더 오르고 내려올지. 그러니까 그냥 강세가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일부라도, 그게 진짜 비중에 그 얼마 안 되는 수준이라도 야금야금 매도해 주시면은 나중에 평균 수익률 봤을 때 도움 많이 돼요. 네. 지금이 뭐 기회죠. 작년 6월이 언제죠? 이런 자리는 이것도 제가 다시 또 이야기 드리지만 거래정지 나온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정지 나온 종목은 단타예요. 이거 하루밖에 매매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그냥 매도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런 것들 접근 안 해요. 옛날에 뭐 EV 첨단 소재 제가 그것도 코멘트 드렸죠. 지금 주가 보시면 알잖아요. 어쨌든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하는 거. 이제 25만원, 26만원 순차적으로 여기를 넘는 거는 그렇게 제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좀 시도를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반도체 쪽에 강세가 한번 오면은 좀 쉬었다 간다. 반도체 쪽이 그냥 무난무난하게 별거 없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2월달 안으로는 다음 슈팅을 한번 정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매매 열심히 하시고 쫄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시면은 지금은 수익이 굉장히 좀 쉽게 쉽게 따라온다. 제가 그 이사님, 처우영 이사님 휴가 가셨을 때 이찬지 애들 막 찍었는데 그 애들들이 최근에 다 많이 올라가지고 이때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이차전지 턴이라고. 지금 딴거볼 필요는 없다고. 삼전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올라와도 얘는 저항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도체가 막 엄청 힘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그냥 한 명의 개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기 때문에 저도 내일 시장 보고 좀그 다음에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될것 같고요. 지금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편하게 홀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수급 이야기 안 했네요. 네, 수급 좋죠. 지금 오늘 이거 이케 제가 이거를 뭐 이제 봤네요. 아까 장중에 봤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 제가 연기금 들어오면은 보험 투신은 세트로 들어온다. 그리고 연기금 보험 투신이 같이 들어올 때 우리가 진짜 그거를 메이저 수급이다라고 볼수 있다.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드렸거든요. 이케에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채워지고 있다는 거. 네, 요게 뭐 오늘 당장에는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주가에 많은 도움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 오늘 양봉 보여주고 윗꼬리 보여줬는데 키움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미래 쪽도 매도 우위였고 전체적으로 좋은 캔들을 별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없이 잘 형성을 해줬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VIP 회원분들 매매하는 종목 동일하게 네 종목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고 이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같이 매매해서 수익 잘 내야죠. 지금은 부지런히 진짜 그 개미와 배짱이 마냥 지금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수익 최대한으로 상반기에 만들어 놔야 돼요. 아,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모레부터 해야지 하다가는 그러다 또장 꺾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수익을 굉장히 쉽게 가져가는 시장이니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드릴 거예요. 2월, 3월까지는 아마 똑같은 관점으로 좀 대응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